한다면 한다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. 에이요 왓썹. 안녕하세요, 장근석입니다. 아, 오늘부터 우리 직진 라디오의 드디어 첫 번째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. 여기는 강남 어딘가라고 치고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나갈 직진 라디오의 첫 번째 예고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동안에 제가 사실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방송사에서 라디오 DJ를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됐고요. 중요한 거는 이 라디오에서는 오로지 여러분과 저 이렇게 둘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언제든지 저희 장근석의 직진 라디오를 청취하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에서 저희와 함께 보실 수 있고요.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외국에 계신 다른 장어분들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. 특히나 장근석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 네, 장근석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라디오를 보는 라디오와 함께 비디오 서비스 그리고 일본어 자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.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만드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의 사연 신청을 받겠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요, 27 리즈 나나입니다.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27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? 많은 해프닝과 여러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27에 대한 기억을 보내주세요. 저와 함께 강냉이를 신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근석과 함께하는 직진 라디오 지금부터 출발해볼까요?